네, 사실 처음 환경미화원이 됐을 때 상당히 좀 창피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직업이 오픈된 직업이다 보니까, 예, 공개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앞집 아저씨도 보고 또 지나가는 친구도 어 하고 부르고, 예,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그러나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아빠로서 씩씩한 그런 또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예, 열심히 또 살고 있고요. 우리가 참 미아원들의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라든가, 그리고 또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걸좀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하.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그 옆에 계신 이종국 페테랑께서는 의성군 비안면의 유일한 환경미화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오늘 그 동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비안면민 여러분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 오늘 네. 쓰레기 수거는 하루 쉽니다. 저희 비안면. 그래야 되는데. 네. 방송 출연으로 인해. 네. 지금 뭐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작은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비안면을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해서 오늘 하루는 부득이하게 쉴 거고요. 비안면민 여러분, 내일 제가 열심히 치우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용서해 주십시오. 방송 멋지게 하고 갈게요. 다들 응원하실 겁니다. 아마 비안면민 여러분이 박수를 네, 치고 계실 그럼요. 겁니다. 그리고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안면민 여러분. 혹시 저분이 일을 못 하더라도 제가 다음에 가서 몸매도 비슷하니까 저도 청소 한번 거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말이죠. 네.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생방송 때문에 KBS 입구서부터 쫙 들어오는데 눈빛들이 매 눈이야. 여기저기를 막 살펴보면서 노려보고 째려보는데 그 이유는 뭔가? KBS 안에가 청소가 잘돼 있는지 그걸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근데도 모두 똑같이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가장 빛나는 매의 눈이 바로 저쪽에 계신 우리 차영래 베테랑. 네. 네. 맞죠? 매의 눈. 네. 저는 성격이 깐깐해서 어지러운 걸못 봐요, 집에서도. 정근정돈이 잘 자야 됩니다. 남의 집 가서도 어지러운 걸못 봅니다. 근데 처음에 이 스튜디오 딱 왔을 때 네. 너무 깨끗하고 정리가 괜찮아요? 예, 잘 됐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아유,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도 아주 깨끗하게 잘하십니다. 근데 예. 여기 뭐가 묻었네, 오늘. 아유, 이거 진짜 치웠어야 되는데. 아유,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 더 거예요? 번졌어, 더 번졌어. 이거 큰일 났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분들과 인생 이야기 잘 펼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평소에 못다 하신 얘기를 좀다 풀고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오늘 아침마다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 환경미화원 베테랑 함께 궁금하신 점, 또 응원의 댓글 혹은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